네, 써니. 아, 조선일보 기사에 공부의 신 강성태가 인공지능 특이점에 대해서 공부도 일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옵니다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어제 봤어요. 어제 공신닷컴을 봤는데 두 가지. 아, 자기도 공대 출신인데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뭐, 아이, 바둑 정도야 하면서, 약 인공지능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약 인공지능이, 한 20년 이내나 올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7년 만에 강 인공지능이, 일 수도 있는 챗GPT 멀티모달이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7년 만에. 그러니까 자기는 작년에 챗GPT랑 영 단어에 대한 보케뷸러리 책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 미래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잘 정리된 말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글쎄, 우리 아미고님이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내가 찾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도 워낙에 댓글들이 많으니까. 여기 있네. 이분이 아미고님, 제 그림이잖아요. 예. 아미고님인데, 자세히 보기 누르면, 착한 추장 얘기도 나오고, 고리두화가는 특이점이 24년쯤이 될것 같다고 몇년 전에 강의를 통해 말했어요. 제가 2017년부터 얘기했죠, 이게. 2016년에 그래서 답글에다 제가 계산법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아, 24년이면 오랜데요? 특이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게 올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강성태가 대답을 했고. 제가 이제 여기 왜 7.5년이 나왔는가를 얘기를 해줬어요. 자, 제가 고리들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미래학 관련 책을 3권 집필했는데 2016년 알파고 사건 때 다음 특이점은 AGI이고 기하급 수적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증기, 2차 전기, 3차 PC, 4차 인지, 5차 전지. 여기는 전지적 시점 할때그 전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라임을 맞춘 거예요. 증기, 전기, PC 이거는 뭐라고 할까? 아, 자동? 한글로 풀자면? 모르겠어요. PC라고 제가 강의했고. 4차가 인지혁명인데, 여기 알파고 정도 되거든요. 5차가 AGI가 전지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지적, 법령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 혁명이 될 거라고 강의를 했는데, 4차가 2016년 알파고 사건이죠. 이후 5차까지 7.5년 후가 나왔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법을 어떻게 했느냐. 1차에서 2차까지, 그러니까 증기기간 이후 산업혁명까지 딱 100년이 걸렸고, 이건 그 역사조사해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으로부터 PC의 발명까지 90년이 걸려요. 그럼 10%가 단축이 되죠. 근데 PC의 발명에서부터 알파고까지가 4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90년에서 50%가 단축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게 기하급수적인 곡선인데, 5차 전지혁명, 즉 AGI 혁명은 45년에서 80%에서 90%를 단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4.5년이 10%잖아요. 그러니까 90%를 단축하면 4.5년이고, 80%를 단축하면 9년이 나와요. 9년 후가 나와. 근데 나는 이 사이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5년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84% 정도 계산하면 7.8년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에이, 그냥 8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84, 5% 정도 하면은, 그게 한 8년이 나와요. 84% 정도인가? 그래서, 특이점을 뽑아보니까 2023년 말에서 2025년 사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2017년 강의부터 2024년이 AGI 특이점이 될 것이니 대비를 하라. 이렇게 강의를 했고, 분야별 오타를, 분야별이라, 분야별 대비법, 뭐, 교육을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래서 당시 2017년에 찍었던 영상들은 제 채널 선보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글을 달았어요. 아마 강성태 본인이 쓴 답글에 또 답글이니까 이거는 봤겠죠.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 7.5년을 계산했는가. 물론 저기 8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때려 맞춘 건데, 곡선을 요렇게 올라가는, 10% 단축, 50% 단축, 그러면 80, 90% 단축 되겠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게 7.5년에서, 9년 사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8년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영상 말고도 이제 그 강성태 영상을 본 김에, 하나를 더 봤어요. 최근 거를. 그게 뭐냐면, 생생히 꿈꾸지 마세요. 이거예요. 알은 VD가 아니다. 오히려 더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도체 얘기를 합니다. 편도체. 근데 제가 이 편도체 강의를 정말 많이 했는데, 편도체는 긍정성 25%와 부정성 75%로 평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긍정적인 상상을 한다면, 부정적인 상상이 곱하기 3배, 그러니까 25 곱하기 3 하면은 75%잖아요. 곱하기 3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내가 댓글을.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보기도 전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관련, 그 편도체 관련해서 공부법 강의를 달아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남겨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다 보기도 전에 이 댓글을 미리 달았어요. 구체적 노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 하는데 말이죠. 사실 그건 상상이라기보다는 계획에 가깝다. 계획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RMVD가. 그랬더니, 후반부에, 이 강의 후반부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 후반부에 하고, 편도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와 컴퓨터 차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건 거기에 관련된 강의들을 좀 이렇게 달아줬어요. 뇌과학 기반 공부법 강의하고, 이게 연결되거든요. 아마 그 조회수는 몇개안 되지만, 강성태 씨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옛날에, 지금 요즘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를 거의 2017년 이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뭐 볼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기 글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그 강성태 그 동기, 아 이거 참, 나 이거 소리 줄여야지. 이게 이제 그 편도체 얘기가, 이 강의에서 생생하게 꿈꾸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 요게 이제 그 편도체의 저주죠. 그래서 편도체 얘기를 정말 강의 중에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잠깐 들어가다 보니까 제목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강의를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옛날에. 편도체 강의 25대 75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채널 검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정 전환해서 선본홍제로 딱 들어가면 채널에서 검색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과거에 분명히 내가 편도체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어디 갔어?